동아시아에서 양심은 양심의 속성을 리니에이지신 경으로 냈어요. 인도 쪽에서 보살 보리심, 보살의 마음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육바라밀로 결론이 났어요. 이 두 가지가 맞춰봤더니 딱 맞아요. 이거 웬만하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만 살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시라 이겁니다. 뭐냐면 절에 가면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그럼 뭐가 좋은 업입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좋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주가 업을 관장하는 그 주체가 볼 때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인과법에서 옳다고 하는 걸 내가 해야 좋은 업으로 평가받는 거지 내가 볼 때 좋은 업이라고 우주적으로 좋은 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주는 뭘 선이라고 할까? 우주는 뭘 악이라고 할까? 이 판단력에 따라 결국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결국 지혜의 수준, 그게 저는 영성지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선악을 판단하는 지능입니다. 영성지능이에요, 이게. 선이 뭐고 악이 뭔지에 대한 나름의 어떤 반야의 수준에 맞게밖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른 거야. 사실은 다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안에 객관성, 보편성을 갖춰야 되니까 육바라밀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육바라밀 늘 내게 편견과 내 아집이 아닌 걸 확인하려면 늘 수시로 몰랄하셔서 내가 가진 모든 내가 지고 있는 편견, 아집, 욕심, 스펙을 다 몰라해보세요. 몰라가 최고의 어떤 영적인 샤워입니다. 몰랄하시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쥐지 않아도 본래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요. 새로워집니다. 리셋이 됩니다. 그동안 어떤 습기, 어떤 나쁜 어떤 습관과 업보의 영향으로 내가 왜곡됐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몰라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보면요. 새롭게 보이고 더 자명한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새롭게 살자. 늘 다시 태어나자랑 똑같아요. 늘 부활하자. 그때 기준, 육바라밀의 기준이 옳은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고 자, 이건 제가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날마다 육바라밀 분석을 지금부터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몰라를 하고 참나의 마음에 가까이 갔다고 느꼈을 때 그 참나의 마음이 육바라밀의 마음을 닮았는지 아닌지 육바라밀 그 내 참나의 마음에서 찜찜하다고 할 때 육바라밀 분석에서 어긋난 건 없는지 자명하다고 할 때 너 참 잘했다고 할 때 육바라밀 분석을 또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육바라밀 어긋난 건 언제든 찜찜하다고 합니다. 육바라밀 맞춰주면요 언제건 자명하다고 합니다. 설사 찜찜함이 있더라도 자명이 크다고 마음에서 외쳐줍니다. 우리는 중생성에 기반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엄경은 철저히 중생성에 기반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모든 탐진치 욕망을 긍정합니다. 단 그대로 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바꿔서 써라. 경영하라 이겁니다. 경영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만 다 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직원을 내리누르고 내 뜻대로 하면 되나요? 둘 다 경영의 돈은 아니죠. 경영은 서로 상생의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오너입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 안에 무수하게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중생심이 떠다녀요. 이거 경영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루라도. 그래서 우리가 만화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천사 악마가 대표적인 목소리죠. 야 질러버려 악마가. 야 그건 아니지. 이거 대표적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너고 되게 이제 나름 중역들이죠. 두 명의 참모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매일매일 그런 상황에 사세요. 여러분이 사실 리더예요.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매일매일 결정한 게 업이 돼요. 그래서 그 과보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왜? 우린 관계 속의 존재니까 아까 인드라망 얘기했죠. 내가 선택한 게 반드시 남에게도 영향을 주게 돼 있고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게 함부로 선택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때 자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 수 있다. 이러면 제가 볼 때 이미 보살이세요. 그것도 그 확신이 우주적인 보편적 기준과 같다. 그럼 그분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상을 열반, 초월, 정토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정토를 구현하는 자라고 확실히 보시면서 보시면 이 땅에서 한 생각 올바르게 이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살이라는 거 아실 거고 글을 쓸 때 아 이게 깨달은 중생의 길
진짜 인간의 길이구나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의 욕심을 없애고 양심만 구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욕심 49%에서 묶어두실 수 있으면 보살이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욕심이 49%가 동해도 육바라밀의 마음이 51%로 더 압도해서 더 힘을 갖고 내 마음 안에서 보살심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여러분 크게 어긋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지대에서는 사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항상 51%. 욕심 인정하자는 겁니다. 욕심. 그리고 욕심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면 여러분 이 강의 끝나고 어디 계실지는 사실은 양심은 몰라요. 욕심은 알아요. 어디가 제일 땡기십니까? 오늘 끝나고. 거기가 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보살도는 보리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을 잘 경영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실전 팁입니다. 욕심이 하자는 거를요, 무시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뭐 하자는 건데, 이제 자기가 이제 내가 리더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들어보시는 겁니다. 단 깨워서 들으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들으세요. 뭐 하자는 거야? 막 저기 가서 저거 하면 죽일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겠다는 건데, 이제 양심 소리 들어봐야죠. 양심 노트 한번 써보세요. 속으로. 마음으로 써보세요. 그거는 찜찜한 게 커. 그러면 타협책은 욕심도 만족하고 양심도 만족하려면 요 정도 선에서 하면 욕심 쪽에서도 뭐 그 정도 선이면 저희도 만족합니다. 이쪽은 양심도 뭐 양심에 일단 크게 어긋나는 거는 안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서 결정하시는 이게 지금 카르마 경영의 아주 달인의 모습. 이게 보살입니다. 중생성도 이 깨달음도 함께 껴안고 살아가는 모습. 그럼 이분이 사는 길에는요, 인간관계를 맺어도 서로 늘 이득을 주니까 상대방이 나를 원망할 일이 없고, 그래도 원망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당당함과 확신이 이제 서리게 돼요, 삶에. 그러면 그분의 삶은 사실은 정토에서의 삶이죠. 정토 간다고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락정토 가면 죽이겠다. 그 에고의 마음이에요, 욕심. 거기 가면, 여러분, 극락정토 그 경전 보시면, 너무 우리를 무섭게 보는 거 아닌가 하게 쓰여 있습니다. 연못에 7개 보석이 가득 있습니다. 와 하셔야 되잖아요. 벌써 그 경전이 좀 아주 범부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너네들을 이 얘기 들으면 혹할 거야 하고 써놓은 거예요. 길이 황금으로 돼 있대요. 근데 극락에 황금 길이 있으면 뭐해요? 그럼 또 와 하면 그거는 우리 욕심을 자극해서 정토 가고 싶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정토의 실상은 뭘까요? 육바라밀 잘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일 뿐입니다. 자, 사는 동안 너무 고통을 받을 일을 많이 지어놨어요. 어디 가겠어요? 지옥이요. 육도 윤회론으로 보면. 자, 상대방하고 늘 싸우면서 분심을 갖고 살았어요. 죽어서 아수라계에 태어납니다. 육도 윤회론에서요. 자, 살아서 늘 그냥 인간같이 고등 침팬지답게 살았어요. 다시 인간계로 옵니다. 늘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욕심을 품고 살았어요. 악의계에 태어납니다. 갈증난 세계. 늘 무지하고 나태하게 살았어요. 축생계로 갑니다. 살아서도 축생 소리 듣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다 보면. 근데 그때 무지와 나태를 제가 같이 얘기한 이유가 단순히 나태한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을 몰라서 나태한 게 이게 사실 축생이죠. 축생은 인간처럼 이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생대로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축생 같다는 말을 들을 때는 사람이면 좀 뭔가 더 이렇게 선명한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 삶의 기준이 없다. 판단에 어떤 확신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육도를 도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천상계입니다. 천상계는요. 보시도 많이 하고 공덕 많이 지은 사람이 휴가 즐기는 곳이에요. 천상계는 쾌락을 즐기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도 극락정토는 아니에요. 왜? 육도 중에 하나고 견성 못한 사람들이 가는 세계예요. 그 천상계는 가서 여행 그 저기 어디 괌이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돈 떨어지면 공덕 다음 다시 육도 윤회계로 다시 들어와요. 육도 윤회계 안에서 또 자기 맞는 곳에 가서 굴러야 돼요. 그러니까 극락정토는 불교에서 말한 천상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천국도 불교의 천상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정토에 기독교의 천국은 불교 정토에 맞는 겁니다. 그럼 정토는 뭐냐?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정토 가자. 극락정토 사상 다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죽은 뒤에 가자가 아니라 뭐죠? 아 여기서 연습을 해야 거길 가죠. 아니 살아서
아기게 태어날 엄만 잔뜩 지었는데 내가 죽어서 정토 가서 진짜 잘해야지. 보내줘도 여러분 적응 못합니다. 거기서 정토에서 적응이 안 돼요. 우와 순금이다 이러고 다니실 거예요. 우와 보석이다. 남들은 막 육바람일 공부하고 있는데 정토는요 최고의 살벌한 스카이 캐슬입니다. 거기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팔 정도를 노래하며 날아가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러면서 날아가요. 저자 직강 아미타불이 강의합니다. 물어보면 바로 아미타불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주위에 다 도반들 공부벌레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여기 어디 술집 없나요? 막 나는 여기 천국을 가고 싶은데 잘못 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거기 완전 학교예요. 육바라밀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정토라는 것도 뭔지 정확히 아시면 그럼 살아서 내가 여기서 이미 육바라밀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디 살고 계신 거니까 육도윤회 중엔 인간계 몸뚱이는 인간계 살지만 내 영혼은 정토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살아서 인간계에 있지만 영혼이 지금 아주 뭐 부유해가지고 뭐 걱정이 없다. 천상계에 살고 계신 겁니다. 몸뚱이는 여기 있지만 지금 막 홈쇼핑에서 뭔가를 본 이후로 나는 지금 한 달간 그 물건만 사고 싶다. 그게 없는 나는 상상이 안 되고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아기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기계에. 그렇죠? 근데 막 지금 누구랑 트러블이 나서 한 달째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수라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지옥계에 살고 계시면. 분노도 약하면 수라계인데 세면 지옥계예요. 왜? 내가 타고 있거든요. 내가 탈 정도면 지옥계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방에서 계속 누워있는데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면 이제 축생계 쪽에 가깝겠죠. 축생계가 어떻게 보면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이제 먹여주기만 하면. 축생계는 그러잖아요. 먹여주고 막 옷도 입혀주고 씻겨주고. 우리 아기 때 저도 이제 아기가 어린데 딱 축생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일단 못 움직일 때는 식물계입니다. 사실은 기어다니면 축생계입니다. 일어서면 인간계. 진입 한번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윤회하기 싫은 게 아, 또 그 짓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 윤회하면 또 못 움직이다가 엄마 뱃속에 머리를 아래로 하고 있죠. 식물계가 머리가 아래에 있습니다. 동물계는 머리를 옆으로 하고 기어댕겨요. 인간계 때 머리 서면 인간입니다. 법이 다르마가 그래요. 딱 그 공식대로 인간이 탄생해서 다시 사람 하나 되기 또 몇 년 걸립니다. 근데 이제 또 서기만 했지 이제 사람답게 사람 구실 하려면 또 한 20년, 30년 더 익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뭘 하고 꽃 피우고 나는 질 건가? 육바라밀밖에 없어요. 육바라밀 많이 해놓으신 게 그게 일단 공덕으로 봐도 이게 선한 공덕이 되고 나아가서는 정토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토 가서 오지 마시 극락정토 사상에 제가 반대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서 우린 영원히 안 온다. 인간계에서 고생해봐라. 우린 정토에서 다시 인간 육도윤회에게 안 들어가지롱 하면 그게 보살의 마음입니까? 땡입니다. 거기 머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범부들한테 유혹하려고 하는 말이고 화엄사상에 의한 극락정토는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충전해서 또 뭐 하세요? 오케이 또 출동. 아니 내가 출동 안 해도 보세요. 나보다도 높은 보살들이 이미 군장 챙겨서 아유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지 하고 뛰어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계속 정토에서 뭉개고 계실 거예요? 일어나서 또 같이 출동해야죠. 왜? 보살심이요. 온 우주 끝까지 댕기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다 구하겠다는 게 보살심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정토경들은요. 모순을 갖고 있어요.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염불을 하면 정토에 간다. 정토에 가면 훌륭한 보살이 된다. 근데 사바세계는 더러우니까 다시 오지 말자. 뭔가 좀 모순이 있죠. 범부들은 이게 눈치가 안 채지는데 보살들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경을 제일로 미는 거예요. 화엄경 설명이 제일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보살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정토예요. 보살의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승불교의 목표일 뿐입니다. 대승불교의 목표는 일체의 현상계가 그대로 청정함. 이게 뭐냐면 반야신경에 말한 오온이 본래 공이요. 공이 그대로 오온이더라. 자, 오온이 본래 공이요. 공은 절대계로 있지 않고 반드시 오온으로 다시 펼쳐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열반에 안주하면서 윤회를 떠나지 않는 보살이 되어 온 우주를 화엄세계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가셔도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소승불교
설파할 때 아라한들한테 니네 열반 얻었으니까 끝이야 라고 말했던 게 사실은 뻥이었다라고 법화경에서 고백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그 살아생전 말씀은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그 한 2세기, 3세기 때나 나온 경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죠? 대승불교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나는 그대들 눈앞에서 열반에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사실 내 불국토가 있고 내 불국토에서 영원한 무량수명을 가지고 중생구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법화경입니다. 자 유마경 아예 윤회계를 떠나면 안 된다. 화엄경 열반에 드는 걸 거부하고 화엄세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모든 대승경은요. 자 놀랍게도 뭘 주장합니까? 불국토 정토와 자 열반이 아니고 현 일반 사바세계도 아니고 열반계도 아닌 중간에 정토를 건설하겠다는 걸 주장하고 그러려면 무한한 수명이 필요하다. 영원히 보살도를 해야 되니까 무량수와 불국토 사상이 핵심입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뭐냐? 천국과 영생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 종교를 초월해서 똑같은 주장이 대승 사상이 나온 거예요. 우리 민족 사상도 하늘나라에 하느님 환인 환웅 계시고 여기서 지상에서 신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돛 닦아서 하늘나라 올라가자는 정토 건설하자는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게 화엄 정신은요 외도도 선지식이다. 다른 종교도 다 선지식으로 보살로 봐주실 수 있어야 화엄 사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다. 그는 늘 열반에 안주하기에 깨달은 자이며 늘 현상계에 머물기에 중생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 참나에서 여섯 장 꽃잎이 핀 거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육바라밀에 꽃잎이 피면 이게 정토예요. 자 참나는 시공 없는 절대계입니다. 자 참나 바깥은 다 시공 있는 세계인데 탐진치로만 살아가는 세계는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똥 예자 써서 더러운 예토 그럽니다. 그러면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생계도 가능하겠죠. 그런 중생계는 무루의 보리심으로 살아가는 정토. 정토 사상이 등장하는 게 초기 불교, 부파 불교랑 획을 긋는 게 이겁니다. 정토 사상이에요. 현상계 안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발상. 깨달은 자들로 이 충만한 보살들이 우글우글한 세계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게 자칫 죽어서 이 세계로 가자로 오해되면 안 되고 죽어서 가는 세계도 있지만 여기 극락정토에 있는 보살들의 목표는 뭐예요? 온 우주를 정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토도 사실은 알고 보면 본래 참나의 작용으로 청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실 때 더러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몸매가 더러운데 이러실 수도 있지만 자 예토에 우리 사니까 서로 불만이 있죠. 참나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이것 또한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란 관점에서는 청정한 겁니다. 이런 안목을 가진 보살들은요 사바세계마저도 그대로 정토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즉 지상에서 정토를 구현하겠다, 불국토를 구현하겠다는 발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계각층에 계시죠? 여기서 그대로 육바라밀의 마음만 품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정토를 구현하고 자 기독교식으로 천국을 내가 구현하고 주변으로 천국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나 대승불교 목적이 똑같습니다. 정토에 먼저 나부터 정토에 들어가서 자리, 이타, 남들도 다 정토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자리 이타가. 그래서 자리 이타입니다. 열반에 들자라는 자리 이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대승불교가 이해가 됩니다. 자, 선에 복을 주고 악에 벌을 주는 건 인과법 자체인 법신불, 비로자나불의 몫이에요. 인과법이 그건 합니다. 자, 저걸 기독교에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있나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면 되죠. 그래서 대승불교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이 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면 될까요? 깨달은 중생 보살이 되면 돼요. 깨달은 중생이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따라서 깨달은 중생이 되자. 인과법은 있는데 중생계 안에서 복받을 선짓고 벌받을 악짓지 않는 것은 깨달은 중생의 몫이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국법이 없나요? 있죠. 국법이 있으면 이 나라는 이미 잘 다스려지고 있나요? 자, 국법은 있는데 감방에 죄수들이 가득 차 있다면 문제죠.
그럼 누구 잘못이죠? 국법의 잘못이 아니라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지으면 되는 이 감방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리 하나님이 선에 복을 주고 악에 벌을 줘서 인과법을 집행해도 중생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 이 우주는 예토가 되지 정토는 못 됩니다. 자, 정토를 만드는 주체가 누가 되죠? 중생이 돼요. 우리가. 이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로잔악을 해줄 수도 없고 우주의 연기법이 해줄 수도 없어요. 그 연기법을 어떻게 펼쳐지게 만드느냐는 중생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힘든 거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깨달은 중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욕심을 양심으로 다스리는 그 중생이 없어서 인류가 힘든 거지 열반에 든 사람이 없어서 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바세계에서 올바른 중생이 없기 때문에 이 우주가 힘들다. 따라서 보살은 피로잔아불이 개체성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입니다. 화엄사상에서. 지금 참나가 피로잔아불이기 때문에 피로잔아불이 탐진치를 입은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탐진치가 좀 세서 고등 침팬치처럼 보이는 거지 본색은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승불교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부처 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부처십니다. 뭐가 어려워요? 보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태고 쪽 부처 부처셨어요. 근데 보살이신 적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아시겠어요? 육바라밀은 해야 보살인 거지 안 하는 한에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태고 쪽부터 부처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불성지녔다는 측면에서 보살이었던 적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세세생생 보살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내가 불성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부처가 아닌 적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좀 더 맛이 나실 겁니다. 깨달은 중생인 보살이 없다면 중생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사바세계는 어떻게 정토가 됩니까? 깨달은 보살의 그 귀함을 말씀드렸고요. 이 현상계의 혼탁한 카르마를 누가 정화하느냐? 피로잔압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인간이 나와야 하나님의 사도들이 나와야 해결됩니다. 그런 유머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계속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몇십 년째 비니까 제발 로또를 사라. 로또를 안 사고 계속 빌면 어떻게 1등을 만들어집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주 법계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즉 내가 한 생각 고쳐먹는 거. 내가 보살로 거듭나는 거. 그러니 인간은 윤회를 떠나 열반에 안주하거나 전지전능한 피로잔아불이 되자 이게 신이 돼버리자 이게 아니라 오직 보살이 되는 게 목표다. 이게 대승불교 안에도요. 피로잔아불이 되는 목표를 하는 대승불교도 있습니다. 다양한 파가 있는데 제가 화엄경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화엄경에서는요. 딱 십지보살 만렙에서 끊어버립니다. 이미 부처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아직 완전한 부처는 아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중생성을 긍정해 준 겁니다. 무한한 발전의 여지를 남겨둔 채로 불처라고 해버려요. 완벽한 부처라면 무한한 가능성이 없겠죠. 우리는 중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진보할 수 있는 보살이고 동시에 부처다 이런 거를 화엄경은 표방합니다. 이것이야 보살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모습을 한 부처입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중생이 됩시다. 탐진치를 가진 걸 자랑하세요. 뭐 자랑을 서로 다 가졌으니까 자랑할 건 없지만 나는 탐진치의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탐욕과 분노와 시기 질투와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케이. 단 육바라밀도 펼칠 수 있는 중생입니다. 이걸 수용하고 나면 탐진치 있다는 거랑 싸우시면 안 돼요. 탐욕과 어떻게 싸워요? 이거 내가 만들었나요? 탐진치 여러분이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있는 탐진치 때문에 휘둘리고 계시는 거지. 만든 적이 없듯이 육바라밀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바라밀로 탐진치를 잘 경영해 가자. 그래서 깨달은 중생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엄경은 십지보살도 여전히 중생성이 있는데 여기서 부처라 하고 끝내버려요. 이걸 못 받아들인 경전들이 능가경이나 이런 데 유식학에서 12지 부처를 또 설정해서 완벽히 중생성을 버린 부처, 전지전능한 부처가 되자고 또 주장하는 대승파도 있습니다만 저는 화엄경을 존중합니다. 중생성을 껴안고 끝내는 이게 대승의 정신에 제일 맞다고 봐요. 그러니 우리는 깨달은 중생을 목표로 합시다. 현상계는 카르마로 굴러갑니다. 업으로 굴러갑니다. 우리가 한 생각, 말, 행동들이
인과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카르마의 결이 모두에게 이로울 땐 선이요. 나에게만 이로우면 선이 안 되겠죠. 모두에게 이로우면 선이요. 모두에게 해로울 때 악이 됩니다. 대승보살, 홍익보살은 육바라밀의 달인이 돼서 열반에 머물되 윤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이 대승보살입니다. 우리 민족 홍익인간 철학과 맞지 않습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이거 어려서부터 우린 배워요. 근데 이걸 안 배워요.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하는지는 저는 못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롭게 하는 걸까요?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그게 동양에서 인의지 하라는 겁니다. 인의지 잘하라. 이게 대승에서,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 잘하라. 방법론까지 나와야겠죠. 늘 카르마를 초월한 참나에 안주하면서 육바라밀로, 육근이라고 하는 거는 안이비설 신의,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만져보는 거, 생각, 감정으로 마음작용 일으키는 거, 이 여섯 가지 육근작용을 숫자가 일치해서 외우기 쉬우실까봐 육근을 육바라밀로 경영하라. 그러면 나와 나 모두 살리는 좋은 업 많이 짓고 가시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게 대승보살이다. 자꾸 이제 윤회 초월해야지, 정토 가야지, 열반들어야지 하지 마시고 남 이해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면 그 마음이 정토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셔서 가는 곳이 극락정토라는 거, 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매 순간 자신이 있는 그 자리, 여기가 정토죠. 왜냐? 여러분 참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참나가 뭐 합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우주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 해야지 어디서 해요? 여러분, 난 산에 가서 육바라밀 닦고 싶어요. 절에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절에 가 있어도 뭐예요? 이 참나, 이 마음입니다. 배경만 바뀌고 있지 도심에 있어도 이 참나,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수행을 어디서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 속에, 육근 속에서 하시는 거지 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하는 것도 아니. 그건 배경만, 오감의 작용만 바뀌는 거지 생각, 감정, 오감을 떠나서 우린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 하자. 여러분 생각을 자명하게, 감정을 자비롭게, 오감을 진리를 구현하는 도구로 날마다 날마다 여기 지금 이 순간부터 쓰시면 보살이시다. 이 소리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생의 마음자리가 유일한 도량입니다. 지금 내 마음, 이 마음이 원래 다 한 마음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시간이고 과거는 지금 지나가서 없습니다. 미래는 안 왔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요. 또 지나갔죠. 지금이요. 지금 육바라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이고 과거에 내가 공부했어야 되는데 놓쳤다고 자책하십니다. 자책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또 하세요. 육바라밀. 지나간 건 흘려보내시고 과거는 무상하게 흘려보내시고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 잘할 생각, 참나 깨닫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지게 보시,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주고 이렇게 사시면 되죠.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육바라밀로 경영할 뿐입니다. 이게 최고의 수행이고요. 화엄경 사상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육바라밀 실천할 때 과거의 업력이 아무리 두터워도 뭘 잘 나는 모르겠고 잘 되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지금 여기서 깨어서 실천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업도 다 정화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육바라밀로 물들면서 우리가 이제 우주를 꽃으로 장식하는 보살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이제 요 소리고 우리 마음의 육바라밀 꽃을 잘 피우시면 육바라밀로 다른 중생도 인도해서 다 같이 천지의 보살들이 우글거리게 합시다. 특히 지구는, 특히 대한민국은 보살 소굴이야. 이런 소리 듣게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보살 소굴이야. 거기 가면, 대한민국 가면 이게 최고 관광도, 이런 관광이 최고 관광 아닌가요? 가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나라, 가서 진리를 구경할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육바라밀 노래하고 육바라밀 구현하고 있으니까. 어유, 그 공항에서 편의점 알바한테서 도를 배우고 가는 나라. 이것이 보시오 인욕입니다 하고 착 감동이죠. 대한민국이 살 길은요, 인재가 제일 자원인데요. 땅에 모두 안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은 인재가 제일 자원인데 인적 자원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참나각성과 육바라밀로 무장해 버리면요, 그 인적 자원이 몇백 배 뻥튀기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몸에 식스팩 한다고 뻥튀기 되는 게 아니고 몸치장한다고 인적 자원이 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몇천 배, 몇억 배로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개발돼 버리면 그 정신 개발이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 정신을 오래 전부터 대승불교 나오기 전 예수님 나오기 더 전부터 홍익인간을 이념을 품고 살아온 나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영적 고급 한류를 한번 전 세계에 선보이면 아마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일 좋은 보살도 하는 게 아닐까 그게 여러분 생각도 합니다. 보살의 꽃들이 온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할 때 화엄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깨달음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나려 하지 말고 산으로 우리가 절로 출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량, 우리 마음자리로 출가해야 됩니다. 깨어나시는 게 출가입니다. 깨어나서 화엄경에서 출가는요. 본부의 집에서 벗어나서 열애의 집에 태어나는 게 출가예요. 이쪽 집에서 집 나와가지고 절집 들어가는 게 출가가 아니고 절집 들어가면 또 다 고만한 사람들 또 있어요.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남자들끼리 있으면 거의 군대죠 뭐 거기가. 본부의 집에서 열애의 집으로 나가야 출가입니다. 대승의 진짜 출가는. 내 마음 안에 육바라밀이 꽃필 때 출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럼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나요? 똑같이. 혈육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는 게 출가입니다. 신기하게 화엄경 일지 딱 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지조에 본부의 집안에서 벗어나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우린 바로 출가입니다. 여기서 이 모습 그대로 본부의 모습. 예. 자, 요 얘기 드리고요. 요거 하나 대승 이게 원효 스님이 강조한 네 가지 대승의 네 가지 진리입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강조된 네 가지 진리는 뭐였죠? 재범부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열반적정, 열반에 들고 끝내자. 이 세계는 무상고 무하다면 대승은 다릅니다. 절대계와 현상계가 둘이 아니다. 진속불이. 머무름이 없는 열반에. 즉 뭐냐면 항상 열반에 들어도 이 우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무주열반.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겠다. 자타이려. 요거는 석가모니께서도 자비사상으로 강조하신 겁니다. 대승에 오면서 더 부각된 것 뿐이죠. 언제 어디서나 널리 중생을 구하겠다는 이익중생사상. 저게 원효대사의 아주 핵심 법문, 이 대승사상이셨어요. 저것 때문에 원효스님이요. 절에 머물지 않고 환속해버리신 거예요. 원효스님이 파괴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좁은 소견에서 파괴죠. 대승에서는 뭡니까? 저분은 머리 기르고, 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승려의 극치는 뭐라고요? 제가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거사로 돌아오셨어요. 애도 낳고 머리 기르고 소성 거사. 소성이라는 게 나는 평범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백성이다 해서 돌아온. 진짜 이 우리 살아 숨쉬는 중생의 삶 속에 보살이 있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머리 기르고 속세로 돌아오신 거예요. 중생이 제대로 중생 노릇 하려고 출가해서 절에서 돗닦다가 그 궁극의 보살이 되니까 다시 뭐로 돌아와요? 중생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중생을 떠나지 않아야 보살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냥 무예행 막 파괴하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원효스님은? 그냥 결혼을 하신 거지. 많은 분들이 막 난잡한 삶을 사시면서 막 원효나 이런 분들한테 갖다 대면 안 돼요. 원효스님은 그냥 결혼을 하신 겁니다. 요즘 스님들한테도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결혼을 하세요. 제발 그냥 결혼을 하시기를. 이해되시죠? 막 숨겨둔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아, 이게 결혼하는 거군요 하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중생 속에 도가 있습니다. 중생 떠난 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선비들이요 꼬장꼬장하고 고리타분함의 상징이 됐지만 진짜 선비들은 보살들이세요. 그래서 선비들이 공부하는 게 뭡니까? 사자소하게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도는 원형리정이 추나추동입니다. 하늘은 추나추동으로 굴러가고 사람은 이니지로 굴러간다. 봄 기운, 봄엔 마무리 다 잘 자라죠? 사랑, 이게 보시입니다. 가을 기운은 쇠 기운이에요. 서늘해요. 정의 구현, 심판, 지게 바람입니다. 룰 어기면 큰일 납니다. 파괴가 돼요, 저건. 요거는 다 파괴해도 껴안아주는 게 사랑이요.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게 정의죠. 양심은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어느 한쪽만으로 양심이 아닙니다. 무조건 껴안아 줍시다. 용서합시다. 땡. 양심은 안 그래요. 가을처럼 살벌했다가
봄처럼 훈훈했다가 하는 게 양심입니다. 보시와 지게. 자, 여름과 겨울, 뭐가 다를까요? 겨울에는 만물이 씨앗 상태입니다. 정보만 있어요. 지혜. 움직임이 없어요. 봄에는 싹이 나요. 여름에는. 겨울에 뭐가 들어,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언제 다 보여줘요? 여름에요. 여름은 표현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려다 보니까 인욕하라는 건요. 표현하지 마라가 아니라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에요. 상대방과 맞춰가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예절도 겸손하게 비굴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네가 표현할 거 다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름은 표현의 계절이니까. 너무 지껏만 표현할까 봐 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 덕목에. 여러분 여름에 만물 나무들이요 울창하게 자랐을 때 밑에서 보시면요. 나무들 간에도 되게 조심하게 서로 약간 떨어져서 가지를 뻗습니다. 놀랍죠. 이게 자연의 질서예요. 서로 인욕, 서로를 참아가면서 표현해요. 자기를. 겨울은 지혜, 토, 성실. 이 사계절이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늘 한결같은 게 성실함입니다. 우리 내년 봄을 또, 올해 봄이 지나도 내년 봄이 또 오리라는 걸 알죠. 그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그러니까 여러분 육바라밀도 항상 한다는 걸 남이 알 정도 돼야 정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육바라밀과 똑같죠? 자, 서울 성곽 스탬프 투어에 지금 숭례문, 돈이문, 흥인지문, 숙정문인데 저 위쪽에 저기 홍지문을 지었어요. 나중에 지혜지자를 정도전이 안 썼어요. 정도전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정도전 선생이 이렇게 지어버리니까 선비들이 아 찝찝하잖아요. 지혜지 인의지인데 지를 못 썼어요. 나중에 홍지문 낼 때 지혜지자를 썼어요. 근데 고종 때 아 가운데 그러면 신이 있어야지. 어 찝찝해. 그래서 찜찜해. 그래서 종각 이름을 보신각 이렇게 500년에 걸쳐 서울에다가 인의지를 새겨놓은 겁니다. 재밌죠? 우리 민족이 못한 거 못한 건데 잘한 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죠. 우리는 홍익인간 인의지만 연구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도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소시오패스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런 도를 못 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의지의 우리 양심 안에 육바라밀처럼 인의지가 있다가 밖으로 터져나오면 맹자가 말한 사랑이 밖으로 터져나오면 측은해하는 마음 남을 수호지심, 정의감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수호지심, 잘못된 걸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시위도 하고 하는 게 다 정의에 맞을 때, 정의에 맞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수호지심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남하고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마음, 남에게. 시비지심,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타고난다고. 이건 자명한데, 이건 찜찜한데, 이거 판단하는 게 시비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인간이 타고난 이 양심을 개발만 하면 된다가 이게 맹자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유교의 이런 이론들이 나왔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화엄경 할 때 이 말씀 안 드리고 끝내면 이제 섭섭해서요. 자, 논어의 공자님이 나이로 표현한 본인 공문의 공부의 성취 단계입니다. 15세에 나는 학문의 뜻이 섰어. 지우학. 30세에 나는 홀로 섰어. 40세에 의혹이 없어졌어. 50세에 천명을 알게 됐어. 60세에 이순, 보통 기가 순해졌어. 욕을 먹어도 이제 화 안 나. 그것도 하나의 증상이지만 원래 이순은 그 뜻이 아닙니다. 70에 종심소욕 불류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마음 땡기는 대로 해도 나는 이제 죄를 안 짓는 단계가 됐어. 이게 그냥 나이 먹는다고 되는 단계가 아니고 공자님 공부를 인생의 나이에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공부의 첫 단계에서 학문의 뜻이 서면 이게 양심 밝히는 학문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의지를 완전히 구현해 볼래. 공자님이 논어에서 딱 한마디만 해요. 평생 선생님은 뭐만 하셨나요? 나 서. 그게 인입니다. 인.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려고 평생 살아왔어. 그것만 해오신 게 보살도, 보살이신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절대 안 하려고 살았어.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졌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공부해 오신 이력이 논어에 나오죠. 이 말씀도 하세요. 선생님,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학이 불염, 진리를 배우는데 실증 안 냈고, 교의 불권, 남한테 내가 얻은 진리 가르쳐 주는데 조금도 게으른 적이 없다.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죠. 그래서 공자님도 똑같은 학문을 하신 거예요. 양심 밝히는 학문. 그래서 자, 이립은 뭐가 선 걸까요? 뭐가 섰을까요?
이걸 입지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지는 이미 한 거예요. 학문의 뜻이 섰잖아요. 립은 뭐가 선 건가요? 학문이 선 거예요. 그래서 또 따로 얘기 안 한 거예요. 학문의 뜻이 선 게 첫 단계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인데, 나이가 서른이니까 3단계라고 할게요. 1, 2단계에서는 학문의 뜻이 섰고, 15세에 지우학이니까, 나이를 한 단으로 볼게요. 서른에, 즉, 인생 3단에서는 뭐가 됐어요? 양심의 학문이요, 확립됐어요. 인생 4단에서는요, 40에서는요, 불혹, 뭐에 의심이 없어요? 양심의 학문을 구현하는데 난 의혹이 사라져버렸어. 자, 학문에서 이제 50이 되면 1000명으로 넘어갑니다. 학문은요, 학문은 뭐냐면, 아까 육바라밀을 구현할 때, 자, 이게 학문입니다. 양심 분석을 계속 해가면서 이 일은 자명하냐 찜찜하냐를 계속 분석해가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기준을 마음에 세우고 육바라밀의 기준대로 인간의 사회 모든 일들을 옳고 그름을 갈라보는 게 학문이에요. 그러다가 50이 되면 어떻게 되면 1000명이 그냥 내 안에서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요. 내가 예 써서 분석을 안 해도 학문을 안 해도 뭐가 돼요? 이니지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냥 자동으로 누가 와서 나한테 뭔 말을 하면 자동으로 딱 적절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나가버리기 시작하는 게 천명이 이제 들려요. 하느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가 선명히 들려요. 내가 하느님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공부해 오다가 50이 되니까 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그런데 다 내가 못해요. 60은 뭐겠어요? 천명을 잘 듣고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단계입니다. 천명이 들리는 대로 듣고 순종해요. 듣고 순종해요. 그러다가 70이 되면요. 천명과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땡기는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는 법이 없다 해서 정심소욕 불류구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공부의 단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화엄경의 십지체계인데요. 똑같아요. 일지, 이지에서 육바라밀에 대한 뜻이 서서 환희가 오고요. 육바라밀대로 사니까 내 때가 벗겨진다고 이구지고요. 삼지 사지가요. 아까 그 여러분 이립 기억하시면 돼요. 육바라밀에 대한 학문적인 입장이 견해가 확고해지는 게 삼지 발광지입니다. 발광지가요. 참나의 빛이 터져서 육바라밀을 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확 보인다는 거예요. 사지가 염해지. 그 발광했던 빛이 그 지혜의 빛이 점점 불처럼 타오르게 된다. 더 타오른다. 그래서 유교로 치면 불혹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오지가 되면요. 난승지. 오지는 못 이겨. 이기기 어려운 경지에 들어가 버린 게 뭐냐면요. 이때부터는 육바라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지가 되면요. 눈앞에 늘 육바라밀의 진리가 보여요. 현전지. 진리가 현전해요. 근데 아직 하나가 된 건 아니에요. 칠지 가면 하나가 돼요. 원행지. 그래서 멀리 가버려요. 이제 보살의 아주 깊은 경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고 불성과 하나 되는 경지에 들어가고 유교는 칠지 이후는 그냥 정심소욕 불류구로 끝내버렸죠. 불교는요 더 들어가는데 부동지는요 정심소욕 불류구가 완전히 구현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어떤 유혹이 와도 육바라밀이 나를 끌고 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칠지랑 차이는요. 칠지는 아직 미세한 흔들림이 있다. 팔지는요. 즉 칠지는 육바라밀 하려는 의욕이 있으면 온전히 구현되는 경지고 팔지는 육바라밀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경지예요. 어떻게 보면 정심소욕 분류구에 더 맞죠. 팔찌가. 구지는요. 선해지. 그런 경지로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지혜가 터져가지고 온 우주 중생 다 가르치고 다닐 수 있는 경지입니다. 육바라밀로. 십지는요. 법운지. 진리의 구름 같은 경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 위를요. 진리가 천지를 구름이 덮었는데 거기서 진리의 비를 내려주는 천지를 덮을 만한 구름. 그 경지가 십지입니다. 십지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십지부터는 부처님. 여러분 아시는 관세음, 문수, 지장, 보현보살이 다 십지보살입니다. 근데 아미타불도 화엄경 체계에서는 불보살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미타불 같은 그 위대한 부처님도 다 십지보살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십지보살이 삼계의 왕이고 온 우주의 리더, 지배자로서 온 우주를 경영한다. 불국토를 경영한다. 이러고 화엄경이 끝냅니다. 십지경. 어떠세요? 화엄경 한 편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화엄경 십지경 핵심만 제가 말씀드렸고 화엄경의 본 정신이 이 땅에서 정토 구현하자는 거라는 거. 그리고 뭘로 구현하냐? 육바라밀을 잘하자. 육바라밀은 누가 만든 거냐? 우리 자성에 원래 새겨진 거다. 우리 영혼에 원래 새겨진 진리의 법이다. 이게 대승사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